남자도 곱하여 여러분 혼자 곱하여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요 황소개구리를 잡아서 퇴치하고 먹어보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황소개구리 올챙이들을 한 50마리 정도 잡아가지고 주변에 판 적이 있는데 자 요번에는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아니라 황소개구리 성체 거의 무려 30에서 40cm 정도 자리 되는 녀석들을 잡아가지고 한번 주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뭘로 먹을지 몰라요 왜냐면요 지금 운전을 한 4시간 가야 되는데 가서 없을 확률도 있어요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은혜야 너 같이 갈 거야?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저랬기 저거 힘든 건 안 해요. 저 리바이벌 느낌. 자, 여러분은 황소개구리 성체를 잡으러 왔습니다. 저번에 올챙이를 잡아서 박살 냈었는데 이번에는 성체를 잡아서 박살 내볼게요. 라기야, 준비됐어? 예민할 느낌.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네. 자, 여러분 저게 뒷모습입니다. 귀엽죠? 캐롤로 중사가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뒷모습이 아련하다. 내가 잡아서 먹어줄게. 기다려. 깨비님 저기 있어요. 헤이, 여러분 부릅니다. 라기야, 왜 이렇게 덩치가 커졌어? 깨비님은 요 낚싯대로 훌치기 낚시해서 황소개구리 한번 걸어볼 건데 저희가 뜰 채를 가져온다는 게 깜빡하고 안 가져와가지고요. 이 사람이 누구 왔어? 깨비님이 이걸로 보자면 제가 손으로 잡을게요. 락이만 믿을게. 자 여러분 일단 낚시로 먼저 한번 꺼내볼게요. 와 저거 개빡센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자 오케이 낚시대 들었습니다. 자 0점 제발. 엥 뭐야 걸렸는데? 제발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자 여러분 저 녀석 제가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발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 뻘지형이거든요. 이거 진짜 한 방에 못 잡으면 끝이다. 몸을 낮추고 거의 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얘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눈 떴다. 왜 눈 떴어? 눈 감아 뽀찌야. 눈 감았다 다시. 낚시로 하려다가 저만큼 가까이 갔습니다. 개 긴장된다. 여기까지 3시간 차 타고 왔어. 잡았다 잡았다. 하나 둘 셋! 이야! 우와! 자 여러분 크기가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들고 올라갈게요. 와 진짜 더럽게 커요 얘. 우와 지금 거의 장기 터트린 것 같거든요. 뿌듯하네. 어깨 올라가네. 이야! 이랭끼야. 얼굴 쌀뻔해요 진짜. 오오 눈 뜨는 거 봐라. 오우 씨. 이렇게 눈 건들면은 감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눈 떴다고 한 거예요. 네. 통에 넣을게요. 바로 닫아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우와 요요요요요요요 일로와. 하나 둘 셋. 뚜껑을 열고 나오는 게 개웃기네. 지금 들고 다니면 괜찮아요?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누르고 있어. 아 누르고. 자 여러분 한 마리 잡았고 오늘 총 3마리 이상만 잡으면 되거든요. 바로 또 한번 잡아볼게요. 나와라 이래기야 유해동 물레기야 빨리 나와 안 그럼 너 뒤져.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황소. 어 아유 여기 애들은 조금 예민해요. 방금은 불 비치자마자 갔거든요. 그래도 일단 개체수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딱정벌레 있습니다. 어 바퀴벌레네 갈게요. 자 여러분 저기 한 마리 있거든요. 저 빛나는 거 있죠. 저 빛나는 게 개구리인데 저 빛나? 쟤는 좀 별로 안 예민한 것 같아서. 아 안돼 가지마. 있어요 있어요 아직. 제발 기다려. 오늘 빡세네. 지형지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못 잡을 확률 80%예요 근데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저렇게 지금 너무 눈 떠있다. 눈뽕 한번 갈기주고 정신없지. 그리고 줌으로 한번 갈겨주고 됐다 눈뽕 먹었어요. 잡으러 갈게요. 근데 눈이 진짜 너무 똘망똘망해. 아까 걔는 폭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얘는 언제 있는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빡센데. 야 개래끼야 얘 몰라요 지금. 포지션 너무 안 좋다. 아 지금 어? 좋대. 잠깐만 이리로 가는데? 시도도 못한 게 개빡치네. 이건 진짜 못 잡는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너무 아깝다. 저 가지고 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리발렛기 이따 보자. 다시 올게. 이야 아까보다 더 크다. 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 아 얘 안 자고 있네. 이거 진짜 뜰 채 있어야 돼요. 와 이거 진짜 개 떨린다. 지금 눈뽕 메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프레쉬 이거 만 루멘이에요. 아! 자 여러분 또 놓쳤습니다. 아 너무 아깝습니다. 계속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또 발견했습니다. 오 두 마리다 두 마리. 자 여러분 지금 왼쪽에 한 마리 오른쪽에 한 마리 있습니다. 아 한 마리 토끼였고 지금 얘를 잡아야 돼. 바닥이 자갈이면은 달려서 잡겠는데 지금 여기 뻘지형이라서 발이 푹푹 빠져가지고 아예 못 뛰어요. 앞에서 가도 잡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까랑 크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얘 너덜너덜거린 거 윈드밀 낼게요. 윈드밀 바로 넣고 닫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오! 이 새끼. 아 뭐예요? 고! 우와 씨. 우와 너무 무섭다. 장난치지 마요. 네, 장난 지금. 하나 둘 셋. 오케이. 우와, 우와 진짜 우와 이거 뭐 공포 영화요.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거 보세요. 진짜 힘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오케이 안전빵. 이거 진짜 안전빵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 두고 다음 건 한번 도전해볼게요. 어 좋습니다. 다음 건 이제 부린드미하고 제가 서포트 하겠습니다. 자 계속 걸어가면서 볼게요. 여기 엄청나게 길거든요. 잡으려면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기 또 한 마리 나왔거든요 여러분. 풀숲에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부린드미 출동한 겁니다. 눈뽕 지금 조지고 있거든요. 쟤 괜찮을 것 같은데. 부린드미 정면으로 이렇게 돌아간 게 나을 것 같아요. 얼굴 쪽으로. 그럼 제가 옆쪽으로 갈게요. 실패하면 제가 거기서 막을 수 있으니까. 쟤 좀 렘수면 상태인 것 같은데. 쟤 지금 루시드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랜 이건 잡겠다 포위했다 맞죠? 와 이거 진짜 떨리네. 떨리죠.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거의 다 왔어. 풀이랑 같이 잡아버려요. 오케이 오케이 둘 셋.
오케이. 와, 야, 진짜 크다. 지금도 자고 있어요. 어? 지금 너무 압박된 것 같은데. 힘 빼지 마세요. 뛰쳐나가면 끝이에요. 잘했어, 잘했어. 근데 이게 개스릴이죠. 심장이 쿵쾅쿵쾅한데 잡으면은 개재밌어요. 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네? 오, 발차기 하려 한다. 일단 부리님이 황소개구리 클러치백 들고 가고 있거든요. 멋있다. 프로그 에디션인데.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앞으로 완. 뭐야? 이거 제가 했어요. 연출이에요, 여러분. 아, 여기 살짝 이렇게 할 수 있네. 이렇게 하고 넣으면 되겠는데? 우와, 힘, 우와.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거 돌 치워놓게요, 여러분. 자, 지금 한 마리 더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기 보이시죠? 지금 하나 눈똥 튀어나온 거. 들어가서 해볼게요. 오우씨. 튄다, 튄다, 튄다. 저기 있다. 야, 크다, 크다. 자, 갈까요? 저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오우. 오, 야, 야, 야. 고개 들었어. 야, 여유 있네. 자, 저기 보이시죠? 일단 지금 눈뽕, 오케이. 눈뽕 세게 매겼다. 나이스야! 내가 눈을 감길래. 그러니까 얘 몰랐어요, 그죠? 잘 감았어, 아주 잘했어. 오, 그거 올려놓으세요. 오, 손이 없어가지고 지금 중심잡아요. 내 엉덩이 밀어줄게. 아, 느낌 록 같네. 야, 이게 손으로 잡는 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뭐야? 가물치가 있네요, 여러분. 가물치가 황소개구리 먹거든요. 크기는 한 40cm 되는 것 같은데 가물치 손으로 절대 못 잡습니다, 여러분.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얘 모르고 있어요. 다리 걸렸어. 다리 걸렸어? 조심해. 넘어지는 내 마음 아파. 어, 이거 보세요, 움직이네. 살짝 있네. 그러네. 아이고, 너무 잡아 먹고 싶다. 에? 얘는 거의 유해동물 퇴치해주는 애들이라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 잡는 걸 아는 것 같아. 거만한 애기 잡을까요? 에? 자, 여러분 그래도 네 마리 다 잡았는데 다섯 마리는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딱 한 마리만 더 잡고 철수하도록 할게요. 야야, 목에서 피 나갔다. 조용히 좀 해. 자,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불은 얘 쉬울 것 같은데? 보이세요? 제가 뒤에 잡을게요. 앞에 좀 막아주세요. 크기는 제일 작아요. 근데 여러분 작을수록 굉장히 민첩하거든요. 덱스를 개 많이 찍어낼게요. 아, 아오, 놓쳤어. 아, 얘네 진짜 여러분 순식간에 숨어버리거든요. 이거 못 찾는 거죠? 네. 와, 여러분 다음 렉기 잡을게요. 락에 놓쳐서 화난 거 아니지? 괜찮아. 말투 띠꺼운데? 어, 여러분 저거 황소개구리 뒷모습인 줄 알았는데 돌이에요, 돌. 누가 조각상 팠나 보다. 자, 여러분 황소개구리 올챙이 겁나 큽니다. 와, 오, 아, 놓쳤다. 아. 와, 보셨어요? 진짜 개 컸어요. 저번에 잡은 거랑은 비교가 안 되게 큰데? 이야, 개 크다. 미쳤어, 크기가. 우와, 올챙이 크기. 우와, 여러분, 올챙이 미쳤는데? 야, 여러분, 이거 크기 보세요. 그때 저희가 먹었던 거는 덜 자랐던 거였나봐요. 지금 크기 보시면 덜 왔습니다, 이건. 진짜. 여기서 이제 뒷다리 나고 앞다리 나고 하니까 크기가 엄청나게 커진 상태로만 계속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큰데도 뒷다리가 안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 황소개구리인데 예빈님이 포장을 해놨습니다. 살살, 살살. 오, 올챙이도 너무 오. 이렇게 한번 조용해지면은 또 얘네들이 안 튀어오르더라고요. 네 마리에 올챙이 한 마리. 자, 이렇게 했는데 제발 튀어오르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네 마리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가를까요? 저는 한 마리. 저는 한 마리만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제가 두 마리 가져가겠습니다. 제일 조그만한 거. 네, 있으세요. 올챙이 가져가세요, 그럼. 네, 네, 네. 자, 그러면 집으로 가서 요렇게들 한번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무슨 요리할지 몰라요. 집에 가서 정할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황소개구리를 잡아왔습니다. 죽었어? 어, 기절시켰는데 혹시 모르니까 화장실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설마. 엄청 기절시키고 때리고 왔어. 이거 봐. 떠 있는데? 어? 눈은 그냥 떠 있는 것 같은데? 쉬고 있는데? 어? 아니, 아니지? 살아남은 것 같아. 아, 문 닫지 마.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닫지 마. 닫지 마. 닫지 마. 닫지 마. 아니, 손대. 아니, 손대. 문에서 손대. 상만아. 나와, 나와, 나와.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어쨌든 기절을 시켜야 돼. 아니, 이거 고정해. 뭐를? 카메라. 나부터 해! 나부터 해! 자, 여러분, 지금 얘는 지금 거의 기절했어요. 지금 보이시죠? 뭘 계속. 기절했는데 의식은 차린 것 같습니다. 얘는 아니, 그거를 점프를 시켜서 욕조에 들어가게. 점프 자체가 무서울 텐데. 어, 얘 살아났어. 뭘 계속 어씨야. 카메라 놓치면 안 돼. 꽉 잡아, 꽉. 아, 하지 마. 하지 마. 잡지 마. 자. 오씨. 괜찮아. 지금 저렇게 몸을 부풀려서 이게 행동하는 게 지도 무서워서. 와! 뭐 소리야? 얘 소리야. 어머머머. 얘 소리 내지. 상말 소리 아니야? 어? 얘 소리 아니야? 우와! 얘는 봐봐. 얘는 지금.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자, 여러분 일단 지금 쟤네를 기절을 시키는 게 먼저기 때문에 내 몽둥이 하나만 큰 거, 큰 걸로 와줘. 우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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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해볼게. 아, 예, 잠시만 너무 문 닫지 마. 조심해. 나 할게. 윈드밀 낼게요, 윈드밀. 윈드밀 낼게요, 윈드밀. 황소개구리 두 마리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싹 다 기절을 시켰습니다. 완전하게 시켰으니까요. 은혜야 걱정하지 마. 눈 뜨는 것 같은데. 오!
자 일단 길이 한번 재볼게요. 눈 깜빡했어? 아니야 얘 죽었어. 다리 이렇게 해도 은혜야 도망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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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다시 작살냈고 길이 한번 재볼게요. 얘가 지금 쫙 폈을 때 거의 37cm까지 간다. 근데 여러분 얘가 더 크거든요. 자 입부터 얘는 거의 40cm 갑니다. 40cm. 이것도 지금 많이 도태된 거라고 합니다. 개체수가 많이 적어지면서 근친으로 이제 나옴으로써 좀 유전자가 이제 약해지는 거죠. 옛날에는 황소개구들이 훨씬 컸어요. 막 50cm짜리도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황소개구를 아직 뭘 해먹을지 말씀 안 드렸잖아요. 뭘 했으면 좋겠어 은혜야? 그냥 버렸으면 좋겠어. 햄버거를 한번 만들어서 은혜한테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황소개구리로 햄버거 패티를 만들어서 황소개구리 패티 햄버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방금 숨 쉰 것 같은데? 아니지? 어 아니야 동황청! 자 여러분 이 황소개구리 손질을 어떻게 하냐면요 배 가운데를 자르면 내장이 나옵니다. 내장을 다 꺼낸 다음에 껍질만 쏴 벗겨주면 황소개구리 손질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직접 손질하면서 안 보여주고 왜 이렇게 보여주냐,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더 잔인한 김상만 얼굴로 대체를 할 거예요. 라삭 라삭 아빠 황소개구리한테 먹혔으면 좋겠다 리발 라삭 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황소개구리 손질이 끝났는데 약간 멀리서 찍은 게 왜냐면 많이 혐오스럽기 때문에 혹시 이런 혐오스러운 걸 못 보시는 분들은 스킵해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꾸라예요. 참고 보세요.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 다리가 굵죠. 멀리서 봐도 이게 전부 다 살입니다. 냄새 한번 타볼게요. 약간 민물의 흙내가 조금 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얘네를 술에 재워야 되는데 재우기 전에 얘네 보시면 물갈퀴가 없어요. 마지막 띠가 다 뼈기 때문에 굉장히 거슬린 손갈퀴 안 됐네. 라사 넣어버리고 이게 잡내를 제거하려고 여러분 술을 넣어야 되는데 참이슬을 넣는 건 좀 왜 그거 아니야? 보통 와인이나 복분자 같은 걸로 좀 하는데 아니야 무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한 번도 안 뜯었어. 아 또 가다 걸로 사줄게. 아 그거 내 선물이라고. 어떤 놈이야 이 죄송해요 안 돼. 자 여러분 그러면 소주로 잡내를 조금 없애줄게요. 여러분 저는 술을 못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은혜는 술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내가 해볼게. 어? 네. 너가 해본다. 알았어 알았어. 어 야 이거 아닌가? 맞아 맞는데 너가 해봐. 아니야 다시 하면 분량 재미없어. 너 그렇게 방송을 모르니? 뭔가 돼지 소리 난다. 20분 전화만 딱 재워줄게요. 20분 뒤에 봐요. 라탕 라탕. 왜 뭔 말이지? 뭐 마실 거 줄까? 괜찮아? 너 뭐 마시지? 콜라 마셔야겠다. 콜라인데 무슨 소리가 나? 한 번만 따르자 한 번만. 아 싫어 이거 아직 안 땄어. 그렇게 아깝냐 이래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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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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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야 찍자. 아 왜? 아 이거 색깔 왜 자 여러분 이렇게 황소개구리의 잡내를 싹 없애면요 황소개구리의 살만 딱 빼가지고 패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상태로는 황소개구리의 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황소개구리를 한번 쫙 쪄줄게요. 쪄지러 가자 와인이랑.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줘 제발 제발. 자 여러분 저번에 은혜가 워터야 하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나 안 해. 실망해. 아니야. 하나 둘 셋 워터야. 진짜 현타오네. 자 여러분 찜기 킹 그리고 바로 아 그냥 내 채널 파 파이야 하면 이거 너 가져. 진짜? 어 아, 진짜로 진짜. 파이 아유 아직 아니야 내 아직, 거야 이제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너무 찍어야지 바뀌었어요 채널명.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뜰채만 있었으면 황소개구리 7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유해동물 퇴치했다 바로 입장. 이거 너가 하면 내가 채널 바로 줄게. 조심히 들어가. 자 그럼 별로 안 징그럽죠? 이 정도에서 보면 생닭 같죠? 아니 아니야? 응 생닭 같죠? 네. 자 그럼 바로 라가리 보고소에 자 여러분 20분 정도 아주 푹 쪄줄게요. 나삭나삭. 자 됐다 턴오프 짜라란. 자 여기 도마 위에 올려주고 물기를 조금 빼줄게요. 아 원래 이런 냄새가 나면 안 되는데. 일단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은혜가 먹을 거예요. 자 이제 햄버거니까요 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빵을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직접 햄버거 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소량만 라삭 라삭 라삭. 자 그다음 조조조조조조조 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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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건 나야. 은혜 펀치 한번 맞아. 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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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들었어. 너 사기꾼이냐? 그거 어디 거야? 빠빠빠라빠. 네 샀어요 여러분. 자 이제 황소개구리 살을 적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살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다 다리살이에요. 들어가라 들어가 황순아. 이름 붙이지 뭐. 어, 미안 미안 미안. 자 여러분 이렇게 살을 다 발랐으면 전설의 몽둥이로 얘들을 싹 다 으깨줄 거예요. 조조조조조조.
개박살 잡아버렸으면 러브 소울트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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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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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너가 먹을 거야 바로 조조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그리고 뭉쳐야 되는데 잘 뭉쳐지지가 않잖아요 자 요럴 때 뭘 넣냐면 바로 요 전분을 조금 넣으면 잘 뭉쳐집니다 돌아가 돌아가? 넘어가 조조조조조조 갈라지는데? 전분 더 넣어 자 후라이팬 팅 그리고 바로 파이 너가 하라고 아니 너가 하라고 아니 아! 자 그리고 언 자 그럼 기름 다 달궈졌으니까 패티 바로 입장 오오야호얘 약간 아직 수분기가 있어가지고요 좀 튈 수 있거든요 조금 뒤로 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넌 저기 있어야지 거기서 기름 방어나해 자 여러분 이게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앞면에 확실히 딱 있고 나서 그 다음 뒤집어줘야 돼요 그럼 먹을만 하겠지 은혜야 아니 어? 자 여러분 패티 보시면은 그냥 일반 패티 같은데 색깔이 약간 록 같긴 하네 자 여러분 이렇게 패티가 익었으면 그 다음은 양상치 라사 딱 요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가지고 멋있지? 어 아, 고마워 자 그리고 요거는 별 맛이 나진 않는데 그래도 들어가면 좀 색 조화가 좋아요 적채 라삭 하브라이 라삭 너 차례야 한 번만 거품 물었다니까 너무 좋아 아니야 근데 계속하면 재미없어 너 이때까지 한 번 했어 마음에 주면 필요해? 알았어 됐어? 라삭 사무라이 엑스 괴롭 같다 자 여러분 이제 빵 올리고 양상치 올리고 왕소개구리 패티 올리고 잠시만요 던져버려 파세이 그리고 패티 하나 더 더블 패티 가고 탕 어우 씨 어제 은혜가 먹을 거니까 빵 위에다가 대리하게 소스 이렇게 쫙 발라주는 거예요 스며들게 자 그러면은 햄버거 먹을 때 소스 삐져나오잖아요 그런 게 좀 덜합니다 반 해주고 케첩도 반 해주고 쓱싹쓱싹 얹어버려 깨도 이렇게 여기다가 박아 넣으라고? 어 야야야야 손톱으로 아 여기 넣으라고? 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황소개구리 더블 패티 더블 치즈버거가 완성됐습니다 수제버거 같지 않아? 여기에 그러면 그거 꽂아줘 챙!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수제버거 같죠? 와 개지린다 잠깐만 나 앉아서 너 앉아서 찍는다고? 어. 너 앉아서 찍는다고? 앉아 아, 앉아 아니, 무슨 소리야? 패티 소리 우와 패티가 왜 이렇게 뻑뻑하고 딱딱해?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황소개구리 패티의 단면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패티가 엄청나게 두꺼거든요 자 여러분 요 패티랑 뒤에 치즈랑 소스에서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맛있다 바삭바삭하고 맛있는데 빵 사이에 오메기떡 넣고 처먹은 것 같아 황소개구리 살이 굉장히 좀 질기거든요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패티를 너무 두껍게 했습니다 너무 맛있어 조금만 먹어봐 아 싫어 나가 너 오늘 잘렸어 네가 나가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요 패티 조금 나온 거 있죠 자 요 패티만 먹어볼게요 자 패티만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냥 패티만 딱 보자면은 진짜 일반 그냥 패티 맛이에요 아니 일단 안을 보세요 진짜 이게 너무 쫀득거리고 맛있어요 양을 조금만 적게 했으면 어땠을까 자 바로 먹어 초베르 안 듣겠네 진짜 언니야 맛있어 아니 개구리 맛이 아니야 한 입만 먹어봐 아니 개구리 안 먹어 이게 개구리 아니야 중간에 바꿔치기 했잖아 뭔 소리야 아 나 못 먹어 너 진짜 맛있어 한다니까 여러분 은혜는 닭도 말랑말랑 살보다 닭가슴살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하나 둘 셋 초베르 이게 뭐야 한 세 번 씻고 버리는 게 어딨어 자 여러분 은혜의 실체입니다 개구리 무시하고 개구리 진짜 맛있고 도저히 안 되겠어? 알겠어 그럼 사무라이 한 번만 해줘 사무라이 법규 아니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크게 한 입 먹고 영상 끝에 돌아가겠습니다 자 크게 먹게요 자 초베르 사실 그 맛있지 않아요 빵이요